안녕하세요. 모토야의 박병호 기자입니다. 네, 이번에 시승하게 될 차는 캐딜락의 초대형 럭셔리 SUV 모델 에스컬레이드입니다. 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참 보시다시피 네, 제가 지난해 또 시승을 했었던 그 GMC Sierra와 더불어서 굉장히 아주 거대한 그런 몸집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시승을 해보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제 덩치가 그렇게 작지 않은 편이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아, 저는 지금 에스컬레이드의 3열 좌석이 지금 앉아 있거든요. 네, 3열 좌석이 생각보다 그렇게 옹색하지 않습니다. 네. 이전에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지금 이 신형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성인에게도 충분한 거주성을 좀 확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일단 지금 2열 좌석을 지금 앞으로 좀 밀어놓은 상태인데요. 일단 2열 좌석을 한번 전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막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거의 레그룸이 한 요 정도는 남거든요 지금. 반의 반점 정도? 한 3분의 1점 정도 레그룸이 좀 남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2열 좌석을 최대한 뒤쪽으로 좀 밀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제가 무릎이 좀 닿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같이 좀 덩치가 좀 큰 사람한테는 다소 네, 좀 부족한 그런 공간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의외로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네. 물론 뭐 제대로 된 이 3열 좌석 같은 미니밴이나 이런 차들에 비하면은 뭐 분명히 부족한 점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ESV 모델도 아니고 그냥 지금 숏바디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에스컬레이드의 요 3열 좌석은
성인에게도 충분한 수준의 좀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함께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6.2리터 V8 직분사 가솔린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변속기는 자동 10단 변속기, 그리고 구동 방식은 이제 4륜 구동 시스템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륜 구동 시스템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제 크로스오버 SUV 들어가는 뭐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이 아니라 4륜 구동의 저속 트랜스포 케이스까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구성의 4륜 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통파 SUV의 구성에 굉장히 충실한 네, 그런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에스컬레이드에는 전자제어식 4륜 차동 제한 장치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또 별도의 견인주행 모드까지 또 지원을 하는 네,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통파 SUV 그 자체에 가까운 네, 그런 구성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컬레이드는 참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항상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어 온 부분이 있는데 바로 승차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캐딜락의 자랑거리가 하나 있죠. 바로 자석 유차를 이용한 전자제어 서스펜션인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을 갖고 있는데 이 에스컬레이드에는 그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과 더불어서 에어 서스펜션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와, 이전에 시승했었던 그 4세대 에스컬레이드와는 또 완전히 다른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에어 서스펜션이 주는 뭔가 그 쫀쫀하면서도 탄력 있는 네,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질감과 더불어서 이 아주 정교한 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잘 제어를 해주는 덕분에 지금 제가 굉장히 거친 그런 노면을 지금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참 뭐랄까요, 그 미국 SUV 특유의 뭔가 그런 투박한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이 승차감이랑 정숙성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 5세대 에스컬레이드는 그런 거칠고 투박한 그런 느낌들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이 신형 에스컬레이드는 이제 시승을 쭉 하다 보면은 확실히 이전하고는 결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묵직한 이 SUV 특유의 느낌은 또 있으면서도 또 세단처럼 편안하고 쾌적한 네, 그런 느낌을 잘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숙성도 기존 4세대 에스컬레이드 비해서 확실히 진화했습니다. 정숙성도 기존 4세대에 비해서 현격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네, 정말이지 유럽의 그런 럭셔리 SUV들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한데 야, 정말 이전 그 4세대 에스컬레이드 생각하고 지금 이 5세대에 오르시게 되면은 진짜 완전히 달라진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파워트레인에서 오는 이 소음이나 진동이 정말 놀라운 수준으로 억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도 굉장히 잘 차단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실히 럭셔리 SUV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아주 준수한 정숙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엔진의 동력 성능을 한번 잠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와, 야, 이 V8의 이 사운드는 여전하네요. 네. 야, 정말이지, 이, 뭐랄까요, 이 V8에는
확실히 사나이의 가슴을 울리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확실히 특히나 이런 굉장히 고전적인 이 OHV 방식의 이 아메리칸 V8은 네, 정말 아, 진짜 감성 그 자체네요, 진짜. 네. 사실 기존 세대에 비해서 이 파워트레인 면에서는 뭐 달라진 게 사실상 거의 없긴 하지만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여전히 아주 훌륭한 이런 동력 성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 에스컬레이드를 시승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바로 핸들링 성능입니다. 일단 기존의 그 4세대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미국식의 그런 투박한 느낌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좀 막 급격한 기동을 한다든지 급회전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신형 5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무게중심도 높고 하다 보니 뭐 그런 면에서 나오는 네, 그런 불안함 느낌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 에스컬레이드는 정말 지금 4세대랑은 아예 다른 차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이런 조종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어요. 훨씬 쾌적하면서도 훨씬 세단 같고 훨씬 더 고급스러운 네, 정말 이제 이 럭셔리 SUV라는 타이틀에 정말 걸맞은 네, 그런 주행 질감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전통적인 바디 온 프레임 기반의 SUV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바디 온 프레임 하면은 아, 뭔가 되게 오래된 방식, 낡은 방식, 그리고 낡은 방식이니까 승차감도 나쁘고 예를 들어 뭐 기아 모하비를 타시는 분들은 뭐 허리가 아파서 못 타겠다니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뭐 그러시는데 이건 제가 작년에 시에라를 시승하면서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제조사들이 그런 세팅을 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어디 가서 바디 온 프레임은 뭐 승차가 나쁘다 이런 말씀 못 하실 겁니다, 진짜로. 네, 지금까지 저는 캐딜락의 초대형 럭셔리 SUV 모델 에스컬레이드와 함께 해봤는데요. 아,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정말 이제 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 미국식 SUV 특유의 그런 뭔가 거칠고 투박한 그런 느낌들이 점점 사라지고 지금 이 신형 이 에스컬레이드에 이르러서는 정말이지 어디 내놔도 그 부족하지 않은 그런 아주 럭셔리한 그런 SUV로 거듭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컬레이드는 정말 이 시리즈 대대로 내려져 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바로 뭐냐면은 이 압도적인 존재감. 뭔가 이 타는 사람을 굉장히 빛나게 만들어주는 이런 압도적인 존재감은 정말 이 에스컬레이드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신형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 공간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덩치에 걸맞은 아주 넉넉하고 쾌적한 그런 거주성을 확보를 했다는 점에서 이 점도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에스컬레이드 같이 이렇게 아주 압도적인 이런 카리스마를 또 이제 짊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필요로 하는 법인데 일단 연비가 생각보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 차체도 굉장히 무거운 데다가 이 변속기의 세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정말 전형적인 이 미국식의 스타일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비 면에서는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또 덩치를 가지고 있는 차다 보니 좀 좁은 길이라든가 이런 도심 한복판이나 이런 데서 주행을 할 때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 차를 선택을 하실 분들은 뭐 그런 거를 다 감수하실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서 뭐 딱히 단점으로 꼽기도 좀 모한 네,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런 점은 어느 정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동차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